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크리스가 오늘은 강가로 왔습니다. 오늘 지금 새벽 아침 일찍 왔어요. 새벽 6시에 도착을 해서 이것저것 채비를 좀 이렇게 낚싯대를 좀 만지고요. 이제 오늘 셀몬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셀몬은 사실 제가 처음 잡아봐요. 처음 잡아보는데 오늘 셀몬이 잡힐지, 크리스의 이 초보 낚싯대에 오늘 잡힐지 안 잡힐지 기대가 됩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져서 셀몬이 좀 찬물에서 산다고 하는 그런 물고기라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지만 크리스가 오늘 한번 셀몬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몬 도전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그게 마지막 고기였을까? 아, 카메라 켰었어야 되는데, 씨.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시험삼아 낚시를 했는데 카메라를 못 찍었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를 잡았는데 지금 그래서 부랴부랴 고프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또, 너무 방관하고 있다가 영상 하나를 놓쳤습니다.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 어떻게? 그치. 여러분 힘을 좀 씁니다, 얘들. Can you grab this? 오. From the side. 이거. 여러분 힘을 지금 엄청 씁니다. 지금 보이세요? 우와, 보이세요? 와, 뜰채를 오늘 여기서 예치다니. 와, 나이스. 와, 이것도 처음 보는 셀몬인데요? 와, 진짜 크다. 와, 보이세요 지금? The hatchery keeper. Keeper? Yep, this hatchery. You better bonk him. Yep. 어딜 보고 알아야 돼요? 이게 해철인지? 여기가 없어요. 어디서? 네, 잘라서 힐링이 됐죠. 볼록 올라와서 이제. 왜? Thank you. 여러분, 이게 양식으로 키운 연어예요. 연어인데, 연어는 이 뒤에 꼬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쪽에 꼬리가 없대요. 그래서 이 꼬리가 없는 걸 보고 양식 연어인지 알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얘는 지금 그래서 도망가려 그러는데 안 된마. 좀 잔인하지만 얘를 머리를 쳐야 된다고요? 네. 아, 이게 연어를 잡으면은 여기 머리를 쳐야 된대요. 세게 쳐야 돼요? 네. 한번 더. It's good? Yep. Thank you, sir. What kind of plug are you using? Spinner. Oh, you're still using spinner? Right? Yeah. Oh, yeah, I might switch to spinner. 와, 여러분, 지금 셀몬 대박입니다, 지금. 이거, 그리고 셀몬을 잡으면은 심장을 찔러줘야 된다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심장이 있는데, 이 심장을 찔러서 피를 빼줘야 된다고 합니다. 피를 빼볼게요, 제가. 와. Too low. A little bit up high.
스파인 여기? 있는데. 네? 스파인 있는데. 나는 큰 뼈에 가른 데 있잖아요. 여기요? 그게 가운데쯤 있죠. 예, 그쪽으로 해서. 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여기 쪽에 심장을 찔러줬습니다. 그래서 피 빠지게 이제 물에다 넣고 머리부터 다시. 왼손으로 그걸 잡으시고 오른손으로 이거 빼시고 아 죽었구나 이미 이걸로 빼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바늘을 위로 밀어서 뺀다고 생각해요. 네. 대박. 여러분 대박입니다. 저 오늘 이거 두 마리 다 잡은 거예요. 제가 이거 아까 카메라 못 잡았는데 제가 카메라 설치하기 전에 이걸 먼저 잡았거든요. 근데 얘를 또 잡았습니다. 와 대박. 그 얘도 셀머니 살이 핑크 이렇게 되는 거야? 주황. 와 진짜요? 완전 핑크. 와 여러분 대박입니다. 진짜 저 인생에서 이 연어라는 동물을 동물이 아니고 이 생선을 처음 잡아봤습니다 오늘. 와 대박. 여러분 이럴 시간이 없죠. 빨리 더 계속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어, 아 이게 툭툭 건들다가 딱 무네요. 예, 건든 얘나 얘네가 이래요. 아 그러니까 예. 툭툭 건들다가 딱 물더라고요. 손맛주의죠. 예, 어, 저 이거 송어때라 되게 낭창거리는 이 그건데 어 손 낚싯대 부러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외국분들 이제 아 외국분들 아니죠. 제가 외국인이죠. 따지고 보면 어 여기 이제 본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다 못 잡고 크리스가 두 마리 잡았습니다. 어 야 나 오전 두 마리 잡았다 벌써. 야 엄청 큰 거 잡았어. 어 저희 옆에 있던 할아버지 잡으셨어요. 와, 이거. 우와. 우와. 우와, 세비. 나이스. 와, 여러분, 엄청 큽니다. 와. 나이스. 와, it's huge. Yeah, nice fish. Oh, that is a big size. Wow, nice. Oh, he's really, but he's red. Yeah, he's gonna smoke. Yep. Nice. 여러분, 이게 진짜 살몬입니다, 살몬. 와. 몇 뼘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뼘이니까, 와, 이건 진짜 70, 80 되겠다. 와, 옆에서 이렇게 큰 거 잡으니까 또 의욕이 불타네. 어? 와 여러분 지금 크리스 의욕이 붙었습니다. 어 여러분 잡았습니다. 와, 털리면 안 돼 털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잡았다. 우와 여러분 잡았습니다. 와 또 잡았어 또 잡았어. 아 대박. 와 나 지금 딱 넣자마자 한 번에 잡았어. 와 와 여러분 또 잡았습니다. 대박. 와 크리스 여러분 또 잡았습니다. 와 여러분 또 잡았어요 또. 와 대박. 요 앞에서 잡았습니다. 바로 앞쪽에서.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어우 미안해. 에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아, 머리, 머리, 머리. 한 번만 더. 네. 내가 이걸 이렇게 해줘야 된대요. 셀몬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좀 뭐랄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셀머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크리스가 머리를 두 대 때려줬습니다. 와, 와, 여러분 셀몬입니다. 셀몬 잡았어요. 셀몬, 와 대박. 완전 커. 와, 이거 지금 센치로 따지면 한 팔자 되려나? 한 50, 70, 팔자는 될 것 같습니다. 팔자. 와 대박, 대박입니다 여러분. 와 크기 보세요 여러분. 와 크기 장난입니다. 이거 뭐 이거 따야 된다 그랬죠? 예, 못 따세요. 안 따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나중에 살에 고여 있는 게 보이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셀몬은 이 피를 바로 따줘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최고입니다. 최고. 와 아까 것보다 더 큰 것 같아 이건. 더 크네요 확실히. 얘가 그 스피너라는 건데 미끼 루어인데요. 오늘 이걸로 크리스가 물고기 세 마리를 다 이걸로 잡았습니다. 참고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크리스가 오늘 셀몬을 세 마리나 잡았습니다. 오늘 성공적으로 셀몬을 잡았는데요. 일단 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초보인 크리스 손에 그냥 한번 어제 얻어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점심이 이제 다가오는 상황인데요. 셀몬이 아침 시간에만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 그런 어종이라 오후에는 입질을 안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크리스가 셀몬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제가 또 날씨가 또 좋은 날, 비가 안 오는 때 맞춰서 셀몬 낚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크리스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크리스가 오늘 잡은 셀몬입니다.